여기 놔주세요. 사다리 놔줘. 놔줘.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를 여기 놔줘. 누룽지 언제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언제 먹었어? 집에서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집에. 어디서? 집에. 집에서? 집에서. 어디서? 집에서. 네, 언제? 집에서. 아침에. 아침에.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에 설문조사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지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신 지능검사와 언어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검사, 지능검사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능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K-위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는 WIPC를 좀 더 많이 쓰시고 6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는 K-위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판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이 K-위스크 항목과 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크 검사는 네 가지 지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언어 이해 지표가 있고, 두 번째 작업 기억 지표, 또 지각 추론 지표, 처리 속도 지표, 이렇게 네 가지 지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지표로 나눠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 항목에서는 언어 이해 능력, 시공간 능력,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많이들 검사하시고 또 가지고도 오시는데요.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의외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지능검사가 지금 이제 아동의 언어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또 이 다섯 가지 검사 결과 중에서 현재 아동의 언어 능력하고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는 당연히 언어 이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언어 이해 지표만이 반드시 언어 능력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 이해 지표 말고도 나머지 세 가지 지표들도 다 언어하고 조금씩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항목이 바로 처리 속도라는 지표예요. 처리 속도 지표 안에는 여러 가지 소검사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검사가 기호쓰기예요. 이 기호쓰기 검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A형과 B형으로 나이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A형 검사 같은 경우는 별표, 동그라미, 세모, 십자가, 네모 등에 다른 기하학적인 문의를 넣어놓고 밑에는 이제 도형만 제시하고 안에 문의가 문의를 똑같이 이제 채워넣는 검사고요. B 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칸이 있어서 숫자 밑에 기호를 써서 이것들을 이제 똑같이 밑에 숫자 밑에 칸이 비어져 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기호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에 짝대기였으면은 그거를 기억해서 1마다 짝대기를 쓰고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검사예요.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시각적인 처리 속도 또 청각적인 처리 속도 두 가지가 모두 관련이 있는 검사라서 이것이 반드시 언어의 처리 속도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숫자도 외워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별, 이건 동그라미, 이건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을 뭐 시각 기억으로만 기억을 해갖고 밑에 거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건 세모구나, 세모라는 또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또
여기 5가 써 있었지 하면서 5라는 또 숫자를 기억해서 쓰고 이런 과정에서 시각하고 청각을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언어의 처리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내에 빨리 해야 하고 시간 내에 빨리 할 경우에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동은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고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한 학생은 이제 항목을 끝내지 못하거나 혹은 틀린 기호를 써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 지능검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처리 속도 지표는 다음에 소개할 언어 처리 능력하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언어 처리를 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능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어 능력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언어병리 전공을 배울 때요. 그 언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제 배울 때 phonological process라는 부분도 있고 language process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phonological processing이라는 부분은 인간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의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여기는 잠모음도 있고 잠모음이 음음 변동으로 합쳐진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리 자체를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language processing은 조금 더 큰 개념인데요. 이렇게 소리를 처리하고 나면 그 각각의 단어를 인식하고 의미들을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문장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문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지를 처리하는 전체의 과정을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두 가지 영상 클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동들이 언어를 듣고 소리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질문을 따라하고 또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먹었어? 집에서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집에. 어디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이 과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동영상이 있어서 클립을 조금 따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만약에 단어를 들으면 뇌 콜텍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동물원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이렇게 지금 뗏목 타고 있는 게 밖에서 들은 소리 동물원이란 단어예요. 그럼 이제 안에 뇌 영역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동자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세포 부분이 활성화가 처음에 된대요. 근데 물 듣는 순간에 동물로 시작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고 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모든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고 한 부분만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밖에 들어온 소리와 안에 있는 콜텍스에 저장된 의미가 딱 만나게 될 때 저희가 의미를 처리하고 언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클립은 이제 단어 한 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 과정 중에 이렇게 콜텍스가 활성화되고 또 비활성화되고 딱 맞는 것들을 매칭하고 이 과정들이 만약에 잘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늦어진다면 이 아동은 언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져서 언어 이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어 수준이잖아요. 이제 문장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오늘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동은 이 소리를 먼저 처리하고 오늘 처리해야 되고 밥 처리해야 되고 먹었니? 라는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처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이 왜 뭐한테 물어보지? 라는 의도까지 이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언어 처리 과정이 되고 이 문장 수준에서는 단어 수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콜텍스의 활성화, 비활성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역시 이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속도가 늦어지지 않더라도 과정 자체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생길 때에는 아동이 언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는 너무 언어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걸 왜 처리를 못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에 Did you go to school today?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보통 영어를 하신 분은 오늘 학교 갔어?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순간에 소리를 처리하는 것조차 이제 어렵고 소리가 처리되더라도 각각의 단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제 아예 처리를 못해서 이해하는 것까지 갈 수 없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언어 지연이 있는 아동들의 사고나 처리 과정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처리 속도 때문에 이 처리 과정 때문에 언어 능력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어떤 군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능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지능이 낮아서 이 처리 속도 항목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지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처리 속도 항목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어 처리 기능까지 연관을 미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두 번째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언어 처리의 과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언어 처리 과정이 멈추기도 하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처리 능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집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동들은 동시에 두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능력도 또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이제 세 번째 분은 이제 오티즘이죠. 이거는 남과의 상호작용의 문제 때문에 혹은 또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워낙에 이제 말을 분석해서 디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또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티즘 친구들도 대표적으로 처리 속도가 낮고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고요. 또 네 번째 군과 같은 경우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라고 해서 화형 언어 지연 친구들이 또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단순한 문장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또 이제 이 상황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처리 속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 단어를 하나를 처리하고 문장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처리하는 것까지 또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각각의 그 문장의 의미들은 처리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클립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이제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전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You can see not having difficulty processing verbal information can be a real challenge for me. I think that I've done a little bit of investigating into the reasons why I have problems processing verbal information. 이 친구는 너무나 유창하고 너무 말을 잘하는 친구죠. 그리고 웬만한 이제 언어 이해나 처리 과정의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의도를 읽고 상황을 읽고 말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자기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처리 과정의 문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언어 처리 문제 자체를 이제 언어 처리에서 어떻게 중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